무섭지도 않은지 난간에 올라서서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기도 하고, 파도가 거칠 땐 야무지게 중심 딱 잡고 서 있는 폼이 예사롭지가 않다. 이렇게 다니는 게 지금 10년 됐죠? 돼가죠? 유난히도 고기만 잡아주면 좋아하고 낚시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녀석 아주머니와 함께 고깃배를 탄 경력만 온 10년. 게다가 그냥 배만 탄 게 아니라 고기까지 잡는 베테랑 어부라는데, 하루 전에 쳐놨던 그물에 물고기들이 하나둘 잡혀 올라오기 시작하자 사랑이는 벌써부터 잔뜩 흥분 상태. 급한 마음에 입부터 갖다 댄다. 실하게 살이 오른 참적이 한 마리를 던져주자 쏜살같이 달려가서는 곧바로 물고기 기절시키기 작업 돌입. 물 만난 고기처럼 신이 나서 목을 물어대는데,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고 고깃배 개 10년이면 고기도 기절시킨다. 베테랑답게 정말 기절 상태인지 꼼꼼한 확인은 필수. 사실 사랑이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고기를 기절시키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데, 기절을 시켜놓으면 내가 이제 그때 손질해요. 도와주는 거예요. 10여 년 전 도심에서 살다가 이곳 어촌마을에 터전을 잡았다는 아주머니. 살아있는 생선을 잘 만지지 못했던 아주머니를 위해 사랑이가 언젠가부터 물고기들을 기절시켜 손질하기 쉽게 도와주고 있다는 것. 수도 없이 물다 보니 물고기 기절시키는 건 기본 중의 기본. 나름 노하우가 쌓였는지 이젠 배 튕기며 펄떡이는 새우도 척하면 척이다. 사랑이 입만 몇 번 닿았다면 그대로 KO. 사랑이 덕분에 작업이 수월하게 진행되는 듯한데, 생선 손질하는 것도 순조롭고 기절만 시켰으니 싱싱하기까지 일석이조다. 사랑아, 사랑이가 고기 이렇게 다 기절시켜놓으니까 엄마가 하기가 엄청 쉽네. 힘들면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언제든 말만 해요, 엄마. 가지고 와서 이제 사랑이하고 먹고 집에 있는 새끼들도 먹고. 사랑이와 함께라면 거친 바다도 팔떡이는 생선도 오케이. 이번엔 다른 장소에 쳐놨던 그물을 끌어올려보기로 했다. 역시나 듬직하게 뱃머리로 향하는 사랑이. 걱정 마, 엄마. 뭐든 내가 다 확 기절시켜버릴게. 하지만 지난 10년간 생선들 꽤나 기절시켜봤다는 사랑에게도 버거운 상대가 있었으니. 성은 꽃이요, 이름은 개. 바로 꽃개다. 이번엔 녀석도 섣불리 공격을 하지 못하는데, 딱딱한 껍질로 된 방어막에 위협적인 무기까지 갖춘 최강의 맞수. 하지만 사랑이도 만만치 않다. 필사적으로 꽃게를 쫓던 그때 또 한 마리의 꽃게 등장. 그런데 얽히고 삭히던 중 한 마리가 다른 꽃게의 다리를 물었다. 그리고 거침없이 다리를 잘라내는데 생각보다 강력한 집게발의 위력. 하지만 조금 뒤로 돌아갈지언정 사랑이 사전에 물러서는 법은 없다. 계속해서 어떻게든 공격해보려 기회를 엿보는데, 사랑아, 너 그러다가 다칠라. 걔가 코를 물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지를 물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공격을 하는 거야. 지도 또 물 줄 알고. 몇 년 전 무지막지한 집게발에 사랑이가 코를 물린 이후로는 사랑이와 요 진격의 꽃게들은 철천지 원수가 되었다는데, 뒤통수에다 대고 그동안 쌓인 한 맺힌 서름을 쏟아내는 사랑이 결국 꽃게도 두 손, 아니 열 팔 다 들고 말았다. 그렇게 시끌벅적했던 꽃게 잡이가 끝나고 둘만의 오붓한 여정도 마무리되어 가는데, 사랑이가 없었다면 외롭고 더 고되었을 바다에서의 작업. 엄마를 위해 무엇이든 기꺼이 도와주고 늘 곁에서 든든하게 함께해주는 사랑이가 있어 오늘도 아주머니는 막막했던 바다에서의 작업을 무사히 또 즐겁게 마칠 수가 있었다. 손은 무겁게, 발걸음은 가볍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런데 아주머니 댁 식구들이 꽤 많아 보인다. 작은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아주머니. 이곳엔 왠지 집 하나는 제대로 잘 지킬 것 같은 듬직한 황구부터
견종을 할 수 없는 개들과 혈통 있는 녀석들까지 다양한